하시면 아까 준비된 양파하고 네. 고기하고 저한테 좀 주세요. 우선 팬에다가 기름을 좀 둘러주고요. 네. 그리고 고기를 넣기 전에 양파를 먼저 볶을게요. 양파요? 네, 양파를 좀 넣어서 양파가 좀 크니까 제가 조금 냄새 넣고 네. 볶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네. 양파가 부드럽게 네. 숨이 죽을 때까지 볶으면서 양파에 매운맛도 날아가게 이렇게 볶아주세요. 양파를 볶다가 네? 이제 돼지고기도 넣을 건데요. 돼지고기를 넣을 때는요. 네. 그냥 뭉텅이를 확 넣지 말고 이게 지금 양념을 해서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네. 이걸 좀 펼쳐갖고 넣어줘야지 돼지 골고루 있거든요. 여기 펼쳐서 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기를. 김치보다 이걸 먼저 넣는 거예요, 고기를? 김치는 따로 볶을 거예요. 오, 따로? 어, 따로 볶을 거예요. 얘는 얘대로 볶고 네? 김치는 다른 팬에다가 볶아서 옆에다가 같이 곁들여서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사실 조금 뻑뻑한데요. 네. 점점 기름이 나오나요, 이제? 여기서 양파에서 수분이 나와요. 네? 양파에서 수분이 나와서 좀 부드러운 맛으로 이 부르치기가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보면 네. 뭐 양념하고 뭐 채소하고 돼지고기 들었잖아요. 네. 돼지고기 볶으면 되는데 네. 이렇게 두루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루치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고기류나 해물류를 철판에 볶아서 네. 하는 요리를 이제 두루치기라고 하는데, 약간 볶음보다는 볶음과 짜그리치기의 중간 정도를 해서 국물이 살짝 자박하게 있는 그런 상태를 두루치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부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거기서 스며든 그 양념이 두부의 맛에 어우러져서 맞아요.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곁들여서 드시죠. 사실 매콤한 거 찾을 때 돼지 두루치기 먹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누구나 편하게 먹고 막 그래요. 이름처럼 두루두루하게 네, 네. 이것저것 넣어서 볶아 먹을 수도 있는 게 뭐 두루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꼭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네? 다른 재료를 해서 뭐 다른 뭐 무슨 두루치기, 뭐 해물 두루치기 이렇게도 네?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익혀야 되나요? 고기를 완전히 익혀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서 네? 드셔야 되니까 고기가 완전히 바삭하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아까 네. 처음에는 조금 뻑뻑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지금 이제 기름이 살짝 돌면서 좀 윤기가 네.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양파에서도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네? 양파가 이제 좀 흐물흐물해지면서 이 고기가 촉촉하게 스며들어가게 해주죠. 그래서 고기가 잘 펼쳐져서 볶아지게 해주시면 돼요. 이대로도 드셔도 좋지만 예, 예. 근데 예, 이제 고추장이나 이렇게 양념해서 했는데 양념이 그렇게 강하게는 안 느껴지실 거예요. 네네. 왜냐면 오늘 저는 여기다가 김치볶음도 같이 곁들여서 드시라고 하기 때문에 네? 양념을 너무 세게도 하지 않았어요. 네. 선생님, 네. 봄철에 네. 황사하고 꽃가루도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돼지고기 먹으면 좋은가요? 돼지고기 자체가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네? 네, 고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굉장히 에너지 드링크에 비타민 B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눈이 반짝 떠지는 그런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봄철에 드시는 좋은 식품 중에 하나죠. 선생님은 고기 소문이 해도 네. 되겠어요. 저는 그쵸? 예. 네. 모르시는 게 없는데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여기 이제 고기가 다 볶아져지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홍고추랑 대파랑 청고추랑 해놓은 거 있죠? 네. 그걸 이제 집어넣으세요. 지금 넣어볼까요? 네, 넣으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넣으면은 색깔이 죽어버려서 안 예쁜데 네? 이렇게 나중에 넣어버리면 그러면 색깔도 홍고추, 청고추 색깈도 남아있어서 예? 보기도 좋아지죠. 야,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네. 야, 이제 완전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중간중간에 안 익은 게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다 볶아주시면 돼요. 야, 이것만 있어도 그냥 네. 한 몇 공기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들하고 앉아서 두루두루 네. 먹을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두루치기야. 그렇죠? 네, 친구들 불러. 저기 강희 씨는 네. 그 식구들이 많잖아요. 아니 9이죠. 그러니까 그 9 친구들 다 이렇게 걷어 먹이려면 네. 그러니까. 우린 두루두루가 아니라 떼거지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친구들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서 예. 후라이팬 큰 후라이팬을 같이 나눠서 먹으시면 인심도 좋으셔 정말. 그러니까 강희 씨가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 한다고 하니까 좋아들 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제가 해주신 네. 반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갖다주면 잘 먹어요. 어, 진짜? 예, 예. 그렇구나. 아유, 어떡하지? 난 강희 씨를 제일 좋아하겠다. 어, 다른 멤버들이야, 뭐. 고맙습니다. 아, 네, 정말. 자, 이렇게 됐고요. 조금만 더 있게 기다려주고 네? 그 사이에 달궈져서 김치도 한번 볶아볼게요. 자. 네. 자, 김치 양념해놓은 거 좀 저 좀 주세요. 네. 네. 놓고 아, 잠깐만요. 뜨거운 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김치도 김치가 약간 수분기가 없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 수분기가 없을 정도로만? 네. 저 옆에서 이게 잘 익히는 거 확인할게요. 어, 그거는 굵고 타지 않게 잘 좀 적어주세요. 네. 남은 양념으로는 네. 섞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요. 그래서 고기랑 뭐 김치가 좀 남았다 하면은요. 네. 약간 동동동동 썰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남은 양념이랑 바위비랑 볶아 먹고 마지막에 미나리를 또 이렇게 좀 썰어서 같이 넣어주면 네. 어, 끼니도 좋고요. 그러면 네. 그 향도 같이 살아서 볶음밥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볼 게 없네요. 자. 네, 김치도 거진 다 볶아졌고요. 네. 그거는 이제 다 볶아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불 끄고요. 네. 깻잎은 나중에 접시에 담은 다음에 올려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김치도 이제 거진 볶아서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두부도 좀 데칠 건데. 네. 어, 그러니까. 오! 놓고 두부 주세요. 그래서 물론 생두부도 많이 드시지만. 네. 살짝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고기 구워 먹을 때 전 두부 옆에 꼭 하거든요. 아유, 두부도 구워 같이 먹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김치랑 네.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두부 김치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렇게 해서 다 세 가지를 다 해서 놓으시고 네? 고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 국물이 약간 자박하게 좀 배어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양념이 어, 버리지 말고 이 양념에 두부가 싹 간이 배어 들어가게 네? 그렇게 같이 먹는 게 좋거든요. 아, 맛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사이에 고기도 다 볶아져서 네? 이렇게 불을 꺼주면 되고요. 자, 두부도 그래서 익으면 끓는 물에다가 데쳐서 오랫동안 안 넣으셔도 돼요. 네? 어, 두부 속까지 잘 익을 때까지만 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채에다가 받쳐서 넣어서 네? 준비해 주고요. 이것도 이제 먹기 좋게 썰어서 접시에 네?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고기 요리에 두부 빠질 수 없어요, 또. 네, 맞아요. 그래서 두부가 뜨끈뜨끈 지금 데친 거라서 뜨거우니까 네? 조심해서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적당히. 네, 한 1, 2분만 뜨겁게 차가운 김만 없어지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담아주면 되고. 자, 완성 접시를 가져올까요, 그럼 네, 제가? 완성 접시를 좀 줘보세요. 자. 네. 이렇게 놓으면요, 우선 여기 냄비 받침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두 개 다 놔주세요. 여기다가는 돼지고기 두르시기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꼭 큰 접시만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먼저는 돼지고기 볶아놓은 거 두르시기 한 거를 먼저 이렇게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주인공이니까 많이 남아주시면 좋겠죠. 메인이니까. 메인이니까. 그다음에 두루두루 먹을 수 있게 두루두루 우리 제아 식구들이 네? 다 같이 두루두루 먹을 수 있게 그리고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보기 좋게 네? 올려서 색깔을 내주면 훨씬 칙칙하잖아요 볶아놓으면 네. 이렇게 해서 홍고추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네? 김치 볶은 것도 네. 같이 그렇죠 그래서는 여기다가 같이 곁들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같이 놓고서 볶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해놓으면은 적당히 김치의 맛도 그대로 살고 돼지고기의 네? 맛도 김치 맛이 원래 강해요 강해서 어, 좀 김치가 들어가면 네. 음식이 다 맛있게도 느껴지만 맛상 또 김치 하면 아우 나중에 김치 맛있다는 소리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서 넣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두부도 옆에다 곁들여서 맞아요 준비해주세요. 이렇게만 먹으면 자칫 짤 수가 있는데 두부와 네. 함께 먹으면 네. 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깻잎은 마지막에 같이 볶아서 줘도 좋지만 네? 먹으면서도 충분히 숨이 죽어요. 이렇게 고명처럼 얹어서 깻잎도 준비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네.
좋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먹고 싶은 돼지 들치기가 완성됐습니다. 돼지 두루치기는 잘 배워보셨나요? 오늘의 알뜰 요리, 살뜰 조리, 부드러운 연두부와 상큼한 토마토의 만남. 오늘의 요리와 잘 어울리는 연두부 토마토 샐러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럼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연두부 토마토 샐러드 재료는 연두부, 방울토마토, 깻잎, 양파, 다시마, 식초, 흑설탕, 간장, 참기름, 레몬, 포도씨유, 소금, 후춧가루를 준비해주세요. 연두부 토마토 샐러드는 먼저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하고 열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방울토마토를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껍질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방울토마토의 껍질을 벗기면 먹기도 좋고 간도 고루 밴답니다. 연두부는 채에 받쳐 간수를 빼주세요. 두부의 간수를 빼면 쓴맛이 제거돼 훨씬 깔끔한 맛이 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채 썬 다시마, 식초, 간장, 흑설탕, 편 썬 레몬, 다진 양파, 소금, 후춧가루, 포도씨유, 참기름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손질한 방울토마토를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연두부를 그릇에 담고 드레싱에 버무린 방울토마토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채 썬 깻잎을 보기 좋게 올려주면 연두부 토마토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상큼 담백하게 입맛 살려주는 연두부 토마토 샐러드로 온 가족이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